씨는 연예계 대표 집돌이래요. 며칠까지밖에 안 나가봤어요. 몇 달로 가야 될 거예요. 며칠까지는. 그러니 뭐 계속 배달하고 음식 같은 거는. 제가 배달하는 건 아니죠. 배달시킨다.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한 문법을 구사했지? 아니, 순간 생각했잖아요. 계속 배달하고. 네가 맨날 이런 거 지적하잖아, 네가. 네. 아, 알 수가 없네. 네. 시켜먹고, 그것도 부모, 어머님이 바로 맞은편에 살고 계시니까 오셔서 음식 해주시고. 야, 진짜 몇 달 동안 안 나갔어? 한 달 반 정도는 안 나가봤고. 와, 그래서. 대단하다. 그냥 뭐 자숙한 것도 아니고. 아니, 게임. 그니까 한 달 반 동안 뭐 한 거야? 가만히 이제 게임하고 뭐 이제 게임하고 뭐 만들 거 만들고 지금 게임 좋아하니까 뭐 사람도 불러드리고 아. 사람들은 잘 안 불렀어 게임상에서 다 만나니까 무슨 게임 좋아해요? 저는 이제 게임 나름 철칙이 있어가지고요 PVP는 안 해요 아 PVP는 안 해요 PVP가 뭐지? 플레이어 벌스 플레이어라고 해요 사람 대 사람 서로 싸우는 게임 안 하고 오직 기계만 상대하는 거예요? 오로지 이제 사람끼리 이제 힘을 합심해서 이 뭔가를 깨는 현상 내가 보니까 팀을 해야 되네 팀을 좀 좋아하는 거 같아 타이푼, 제키 걔 출연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? 길미 검색어에 우리보다 더 높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. 타이푼 아니 근데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똑같아요? 거의 뭐 뭐예요? 뭐 습관처럼 된 거죠. 게임? 일단 컴퓨터 딱 켜고 화장실 갑니다. 아하. 부팅되는 시간. 부팅되는 시간 동안 가서 뭐 졸린 얼굴 씻고 그럼 바로 이제 와서 앉는 거죠. 그러면 저기 뭐 이런 말씀 그런데 이제 나이도 그러니까 그럼 뭐 이제 좀 그래도 그런 걸 좀 이해해 주는 분을 만나야 되겠네. 뭘 만나요? 아, 이거 이게 선택이니까. 어, 그냥. 저는 게임으로 얻은 그 굉장히 교훈도 많고 네, 인생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어떤 네. 인생을 배워요? 뭔가 이제 퀘스트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못 풀고 그냥 지나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안 풀리는데 그거 계속 늘고 무너져봐야 안 풀린다. 물고 늘어져봐야. 늘고 무너져봐야가 아니라. 늘고 무너져봐야가 아니라.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. 늘고 무너져봐야가 아니라. 물고 늘어져봐야. 아 이거 아나운서 나셨네 진짜. 안영미야? 아나운서 나셨네. 진짜.